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수프로. 야, 얘는 그린그린합니다. 에메랄드빛 같은 그린그린한. 오! 근데 얘가 더 예뻐, 색이. 짠. 와. 이 하늘색, 뭐야, 이거 되게 예쁘다. 거의 바다색 느낌이에요. 정말 청정 바다색 같은. 얘는 공간 계열, 페달이고요. 트레몰로입니다. 뎁스와 스피드가 있고요. 게인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앰플리튜드와 하모닉 그런 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익스펜션 페달이 있는데요. 얘는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건전지 장착 가능하고요. 얘도 무지하게 가볍네요. 310g. 예. 보통 300, 뭐, 가벼운 건 200대, 200g 후반, 그리고 뭐, 보통 300g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높이도 높아가지고, 여러분들 밟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프로, 트레몰로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눈을 또 기똥찬 기어가 하나 기가 떠올랐네요. 막히네, 기가 와, 막힌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선 기가 막히다는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프로, 트레몰로죠. 수프로의 공간계가 왔어요. 이게 트레몰로라는 게 네. 되게 사용 빈도가 적죠. 그쵸.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보통 딜레이나 이런 거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트윈리버브나 수프로 앰프 보면 트레몰로 리버브가 서킷이 있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촌스러운 소리죠. 뻥뻥뻥뻥뻥. 그렇죠, 그렇죠. 어디다가 갖다 붙이기도 일단 애매하고 애매하고. 이게 뻥뻥뻥뻥 이게 토 나올 것 같기도 예, 하고, 막 가끔. 촌스럽고 해서 거기 앰프에 붙어 있는 것안 쓰잖아요. 그거 다 그쵸. 영으로 해놓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따로 해서 이렇게 뭐 굳이 할 필요가 할 필요가 있을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개인이 달려있어요. 그쵸. 이상해갖고 소리를 들어봤는데 야. 이게 트레몰로를 맨날 켜놓고 쳐야 되겠어. 기타를 이제부터. 정말 아름답다라는 그런 사운드가 좀 그런 말이 정말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예요. 기가 막혀. 야, 이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너무 사운드 진짜 들어보시려고요? 왜? 진짜로? 왜요? 그냥 사서 들어보시라 그러면 안 아, 되나? 그래.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좀 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잘 나가는 정보 회사인데 이거. 직접 보세요. 직접. 와. 직접 여기서 만나보시고. 아, 그렇게 이게 진짜 들려드리기가 무슨 천기누설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공간계 무지막지하게 예,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뭐 국민 좋습니다. 딜레이 이런 운동 무슨 뭐 그렇죠. 고등학생들아 이거 사라 뭐뭐 별걸 다 했습니다. 그냥 켜놓고 같이 자라 뭐뭐 이런. 켜놓고 잊어버려라 뭐 그렇지, 별걸 다 그렇지. 했는데 이거만큼 독특한 사운드가 나는데 켜놓고 자라 이거 힘듭니다 이거. 야, 이거 너무 예뻐요, 우선 사운드가. 이거, 우리 팬더에 연결을 해놓고요. 자, 지금 이게 팬더 클린톤인데요. 네. 자, 우리 뎁스 좀 줄여놨고요. 그리고 게인을 약간 줄일게요. 그리고 스피드는 중간 정도로 놨습니다. 그리고 토글 스위치는 앰플리튜드라고 수프로 원래 달려있는 그럼. 트레몰로 사운드예요. 자, 갈게요. 느낌이냐면 그냥 빠져들어.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정말 거대한 스테이지 위에서 인트로 딱아 여기 중간 부에 땀빡 쫙쫙 흘리면서 기타 하나 선에 나올 때그 분위기 잡을 때야 이게 딱 그게 보여요 눈앞에 야자이 상태에서 게인을 올려볼게요.
게인 줄여볼게요. 게인 올려볼게요. 트레몰로 공간 기에 왜 게인이 달려있지 생각했거든요. 그 앰프 자체에서 클랭크 업 시킬 때 게인을 올려가지고 이 자체적으로 좀 볼륨을 업 시킬 때 찌그러뜨리는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헤드 자체에서 수프로가 클래스 AMP니까 게인 채널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볼륨으로 그리고 다 키웠는데 모자라죠. 게인이 뭐 그게 뭐 그렇죠. 많진 않죠. 뭐 하이 게인이 됐습니까? 그냥 그냥 껄쩍지근한 소리겠죠. 거기다 트레몰로를 키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 개인 역할을 이 노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 보고 와 이거 진짜 만약에 진짜 이거 꺼놓고 있다가 봐봐요. 꺼놓고 있다가 개인 올린 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솔로잉이 되는 거야. 아 좋다. 이거가 야, 기가 막히다. 이거가 솔로 다른 부스트 이런 거 드라이브 소용 없고요. 예. 필요 없고요. 예. 얘 하나로 솔로잉에 색깔을 더해주고 톤까지 변화시키는 거잖아. 사운드 체인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너무 웃긴 거죠. 야. 그리고 여기 스피드도요. 그 되게 효과가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솔로 할 때 봐봐요. 마샬로? 아 마샬로 거기 마샬로. 마샬 앰프고요. 네. 자 우선 스피드를 좀 낮춘 다음에. 펴도 그 자잘자잘한 파형들이 굉장히 정갈하고 뒤에 따라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어울려. 너무 사운드에 어울리게끔 나와요. 아, 진짜 좋다 이거. 와. 어디 그 좀 이게 좀 한 70년대 트럭 타고 그렇죠. 광야를 질주하고 싶죠. 진짜 네, 카우보이 모자 쓰고 말고 이거는 그냥 로맨스 사운드가 인생의 로맨스를 더해줄 수 있는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와 진짜 야, 와 진짜 좋네. 이거야말로 그 결혼정보 업체 그 나의 님이네요. 예나이 밑으로 내리면 어떨까요? 밑으로 내리면요 네. 팬더 사운드가 이건 나와요. 조금 가벼울 텐데 그럼? 그렇게 근데 아니 근데 이게 팬더의 잠깐만요. 앰프즈 브라운 페이스 블론드 앰프의 유니크하고 사이키델릭한 음색이래요. 아 그거면 저거겠군요. 바이브로킹이나 이런 거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펜더로 갈까. 펜더로 그러시죠. 펜더이니까 펜더에서 좀 작은데 펜더에서 굿. 지금 하모닉으로 토글 스위치를 맞춰놨습니다. 네. 갈게요. 더 좋아. 아 울렁거림이 좀 더 다이나믹하네요. 이게 좀 더 사이키델릭한 거에서 음색 변화가 있어요. 뎁스를 좀 줄여볼게요. 이거다 이거 왔어. 저는 트레몰로가 그냥 울먹울먹 해가지고 그냥 되게 있어도 안 써요. 있어도 안 쓰고 어지럽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울먹임이요 뭐냐면요 심정을 울려요. 그래서 감동을 더 준다고 해야 되나? 오 빠져들게 하는 뭐 그런 울먹임이 있네요. 오 얘 나 이런 트레몰로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봐. 이게 중독성 있네 이거. 이게
got into a fight. I feel so broke up. I wanna go home. Through zombie, my grandfather and me, broken the Nassau town, living alone, drinking all night. Got into a fight. Yeah, feel so broke up. I wanna go home. 진짜 좋다. 야 이게 진짜 봐봐. 좋다. 자 병호 쌤도 노래하게 만드는. 야, 아, 노래가 막 나와. 와, 저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아 감동. 네, 너무 웃긴다. 아... 진짜 뭐 별거 아닌 그냥 저희가 앰프로 만들어낸 생톤에다가 그냥 클린톤에다가 네. 그냥 얘 클랜 어, 얘 그냥 온 시켜가지고 트레몰로 하나 더 했을 뿐인데. 이게 이러네요. 야, 이럴 수도 있군요. 야. 야.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럴 수도 있네요. 이게 사용 범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써서 그렇지. 예. 네. 한번 내 음악에 개성을 살려서 음악에 넣으면 계속 넣게 될 것 같아. 아, 이게 좀 이게 제 중독성이 있네요. 네. 아, 그리고 그냥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 또 익스펜션 페달 스위치가 있잖아요. 네. 여기 페달 풋이 있어요. 네. 여기에 넣으면은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좋네요. 그래서 스피드가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빨리 해서 좀 곡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쉽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줄평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뭐 제가 리뷰 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팩터에 감명받은 게 생전 처음입니다. 와... 띵페달. 띵페달? 그거 몰라요? 명곡이죠, 명곡. 네. 명자를 잠깐 네. 띵자도 아, 띵자도 명곡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아, 이거 진짜 띵곡이다 이러거든요. 아, 명곡이다. 네. 띵곡. 아, 좋네. 자, 띵페달. 띵페달. 진짜 명기 명페달이에요, 명페달. 네. 아, 와우, 명기, 띵기. 진짜 좋습니다, 진짜. 자, 가겠습니다. 자, 와인 대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10점 5점. 아, 10점. 네, 10점 주실 줄 알았어요. 네. 자, 근데 9.5가 더 명확한 게 이게 사용 빈도가 아무래도 떨어져요. 이제 한 9.7 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7을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케이크로 네. 9.5점 드렸습니다. 네. 네. 이게 진짜 띵페달이에요. 근데 네. 빈도도 그렇고 아 근데 이게 거의 10점하고 맞먹는 그렇죠. 9.5점이라 가지고 네. 네. 이게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 숲으로 지금 쭉 진행하고 있는데 한 진짜 보세요. 보시고 쳐보고 손만 느끼시고 사운드 들어보시고 정말 만나보신 후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수프로 예. 이게 잘 생각을 잘했어. 예, 쓰지 않으셔도 사세요. 예, 쓰지 않으셔도 사십시오. 사두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예. 수프로입니다. 얘네가 60년대에 복각해서 옛날 사운드 굳이 복각할 필요 있겠냐라고 했지만 그만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가져가시겠는데 주머니에 네. 아. 자 여러분들 오늘 수프로의 띵페달과 함께 해봤고요 수영의 최초로 감명받은 사운드라고 합니다 병호쌤의 그런 감명받은 사운드 직접 들어보고 싶으면 버즈비로 직접 오셔서 시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인연을 만드세요. 네, 당신과의 인연 버즈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인연 버즈비에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띵페달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